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김루인입니다. 지금 버그 때문에 얘기가 많은데요, 제가 버그를 공개하는 이유는 보통 롤체가 버그가 항상 많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버그가 많이 터지는데 이걸 잘 안 고쳐줍니다. 이걸 좀 빨리 고쳐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올려보고요, 아르카나 상징을 집어넣고 아르카나 챔피언을 올렸다 내렸다가 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식으로 피해 증폭이 미친듯이 올라갑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로 챔피언을 짚고 W를 계속 누르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하고 전투 시작을 눌러보면 실제로 피해 증폭이 440%가 걸려서 평타가 막 400, 500 이렇게 뜨는 게 보이죠. 이런 정말 치명적인 버그가 존재합니다. 아, 전투가 끝나면 사라지긴 하네요. 그래도 몇천 퍼센트까지 막 4 아르카나를 하면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위험할 때라든가 마지막에 1대1 남았을 때만 쓰더라도 너무 치명적인 버그죠. 좀 재빠르게 고쳐지길 바라면서 여러분들한테도 공개를 해봅니다.